다시 돌아와. 이거 쓰면 안 돼요. 헛. 다시 다시 슬래시 할게요. 제 거예요. 제가 가져왔어요. 당신은 플래닛 파워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임명되었습니다. 플래닛 캠프를 플래닛 캠프를 취재해 주세요. 취재해 주세요. 우리는 4층에 갑시다. 네. 한번 오케이, 8, 9, 6, 9. 오! 둘! 오케이. 셋! 아이야! 글쎄요. 빠르게 그럼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테레 씨 건들면 안 돼요. 김테레 씨죠? 저희의 입이 크잖아요. 입이 크기 때문에. 네. 자, 저희 이 게임 진행해가지고. 걸린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팔굽혀 펴기 30회 30개 특별 페네. 오케이, 그럼 오케이. 리포터 유진 씨부터 합시다. 오케이, 리포터 오케이, 유진 씨부터. 그러면 뭐야 이거, 왜 한 거야 이거? 특혜예요, 특혜. 유진이부터 걸리는 거 아니야? 리포터 유진 씨 한 번에 가자! 와, 재밌노. 천지 아니 헤이! 천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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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우리 문 좋잖아, 천지 형. 아, 오케이. 있어요! 바로 가! 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테레 화이팅, 테레 화이팅. 여기, 여기 없어요. 나 그냥 직진 간다. 여기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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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좋아, 일곱. 오케이! 수상한 물건을 취재하러. 수상한 물건? 리포터입니다. 이게 제일 수상. 아, 이게 제일 수상한 물건이요? 잠깐만, 여기 수상해요. 우와! 이게 우와! 뭐죠? 이게 뭐죠? 야! 누구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 이거는 규빈이의 컬렉션 과자입니다. 컬렉션 과자. 규빈이의 보물상자. 과자 창고. 야, 이거 진짜 많다. 간식 창고네, 여기가. 배고프시면 오세요. 이 냄새 뭐죠? 향수 컬렉션이네요. 이 컬렉션 뭐죠? 와. 아, 여기서 제 좋은 냄새가 한번 고려주세요. 어? 아니, 너 건 아니라고, 매트야. 아니. 아, 진짜. 진지한 거야. 오케이. 몰라, 어려워. 여덟 개나 있어, 지금. 사실은 응. 잘 몰랐어. 오케이. 솔직해요, 우리 태수 씨. 하쿠토는 잘 몰라요. 어?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어, 저는 이거요. 어? 진짜? 진짜요? 아, 그쵸. 진짜요? 아, 타코. 이게 1번이라고? 그런 1등. 거. 와? 유지야, 너 최고야. 밥 사줄게. 오케이. 밥 사줄게. 인생 참 좋다, 형. 진짜 좋다. 와. 삼촌이 선물로 해줬던 황수인데, 종우 형하고 지우 형이 삼촌 냄새가 나온다고 했어. 삼촌
이상한 냄새. 뭐야? 야, 이거 웃기 말하고 어떡해. 찐이가 좋아해서 너무 너무 행복하다. 아, 진짜. 개인 취향. 지극히 개인적인 유진이의 개인 취향으로 유진이의 이거는 개인 취향이죠. 1위였다. 그게 너무 멋있죠. 감사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저는 살짝 시원한 느낌 좋아요. 날 시원해. 방금 뭐죠? 보고 네? 있어요. 어떤 지금 방금 문을 닫았어요. 네. 수상한 게 있습니다 지금. 어? 어? 쿠키 쿠키입니다. 한번 먹어주세요.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생일이라고요? 생일? 네. 근데 이미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오케이. 그럼 노래 한 소절만 해주세요. 노래? 제일 자신 있는 노래 한번 보여주시죠. 제일 자신 있는 노래. 불러주시죠. 네. 서운하다는 말 아무렇지 않게 말아. 오, 너 이렇게 전화겠지 마. 우리 솔직해지자면 baby 내게 벌주지 마.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 너 그만해 이제. 네. 다음 소절. 다음. Can we make up in the morning? 지금 얘기해 right now. 떠오르면서 잠들 것 뻔해. 어? 내가 널 잘 알잖아. 와우. 생일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슬프듯이. 아, 진짜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오. 굿. 굿.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플래닛 숙소에 스파이로서 스파이? Yes. We are spy? Yeah. Okay. 특별한 일들이 있는지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 왕국에 가라 go. 청관루이. We have to interview. Yeah. Right today. 루이 형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루이 형은 플래닛 숙소에서 스트레칭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리 만들어 드릴게요. 네. 어, 연습할 때도 다리 찢으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샤워할 때? 샤워할 때 이렇게 샤워하고 있어. 뭐라고? 진짜로? 형 그럼 발부터 씻어요? 발부터? 아니 발가락에 이제 샤워기를 꽂아놓고. 샤워할 땐 그렇게 하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 형 저번에 다리 이렇게 여기 걸어놓고. 그래 형 다리 걸어놓고 했잖아. 형 밥 먹을 때 이렇게 그럴 때 그냥 미안해. 이렇게 하고 그래. 이렇게 하고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잘 때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잘 때? 잘 때는 편하게 갑니다. 재밌었다. 사람이 한결 같진 않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잘 때는 편하게 갑니다. 오빠 사람 없어요. 없어? 여기 사람이 없어요. 여기 두 번째 방에 있어요. 지금 오케이. 이번 커플 렛츠고.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환 씨를 모셨어요. 아, 네. 대박이다. 비주얼 메인보컬. 그렇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온다 아니에요? 아, 맞죠. 아침에 모니콜 한 번만 들려주시죠. 아침에 모니콜 비슷한 내가. 나 유승환 진짜 좋아하잖아. 야, 테러도 한 마디 해봐, 테러도 한 마디 해봐. 한 소절 하세요. 아침에 모니콜 비슷한 내가. 자, 승환 씨. 네. 플래닛 캠프에서 어떤 취미와 어떤 식으로 휴식을 취하는지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요? 네. 전 주로 이제 뭐 독서를 독서를 해요? 독서를 하고요. 혹시 어떤 책을 읽는지 한번 궁금해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책 제목이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네, 책 제목이 비밀이에요. 비밀 한 소절. 비밀? 비밀이요? 비밀처럼 계절이 흘러. 비밀처럼 계절이 흘러 상처들이 아물어가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마이크 하나 들고 읽어주십시오. 당신은 플래닛 특파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플래닛 캠프를 취재해주세요. 취재하러 가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Let's go. 가시죠. 나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일단 이쪽 방부터 한번 뭐가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아, 어딜 가신 거지? 어?
어머? 아, 여기다. 오, 여기다. 여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다. 큐티 하신 분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방인데요. 근데 여기 섹시하다고 아까. 그래요? 네, 네. 저 여기 한번 섹시한 컨셉. 머리 점검 한번 하시고. 우리 히로토 형도 큐티 컨셉. 아, 로토, 우리 또 로토 귀엽지. 큐티가 좀 잘 어울리시는 형인 걸 알고 있는데, 혹시 섹시도 가능하십니까? 네. 이게 섹시, 이게 섹시지, 이게. 섹시하죠? 좀 귀여우신 두 분이었습니다. 이쪽 두 분은 좀 섹시 컨셉에. 저희가 어울리시는 분. 네, 저희가 진짜 섹시입니다. 그러면 한번 큐티를 좀 보여주시죠. 섹시? 큐 해봐. 저희 같이 하자. 아, 혼자 하자. 5, 6, 7, 8. 큐. 할 수 있다. 화이팅. 이거. 이거. More.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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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운 씨 다. 로운 씨 거야. 왕자 앞에 세세요. 왕자 앞에. 카노네. 왜? 카노네. 이거 이거. 5, 6, 7, 8. 아 왕자 봐. 아 봐. 아, 어서. 하나, 둘, 셋. 저는 요즘 앙기바이를 밀고 있고 민규 형 같은 경우에는 민기바 지효도 보여주세요. 지효 유후. 없다고요. 못해요. 즉석으로 우리 옹기 씨가 페레시 하나 만들어 주시죠. 아 받고 싶었어요 사실. 페레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테레리아! 만들어주시죠. 그 포미닛 선배님의 오늘 뭐해 들어보셨나요? 어. 거기서 인트로에서 현아 선배님께서 뿌르르르르르르 하시거든요? 이렇게 양쪽 허리를 잡고 걸으시면서 테레리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 6, 7, 8 테레리아! 오, 너무 좋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면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을 거. 아 그럼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 네. 진짜로 잠버릇이 너무 특이하게 잘 나요. 그쵸. 양양씨의 제보를 받고 세, 약간 이거 네 달려왔죠. 보이즈 플래닛 이런 일이? 보이즈 플래닛에 이런 일이? 보이즈 플래닛에 이런 일이? 지금 한번 들어갑시다. 보시죠. 제가 이 자리거든요. 네, 네. 제가 이 자리인데 캔디님 항상 잘 때 이렇게 하고 입을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코를 보세요. 코를 보세요? 네. 지금 코를 안 보시는데 코를 골 코를 골. 오. 이렇게 들어보도록.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못 나와요. 이렇게 골다가 결국에는 랩을 하십니다. 랩을요? 자다가 누가? 아, 네. 자다가 랩을. 랩을 해야 될 텐데 자다가. 내기 중. 보이즈 플래닛의 이런 잠버릇이 있다. 캠든 형의 첫 번째 유형이었고요. 자, 다음은 자, 일단 이 위에 있으신 이분은 네. 자면서 노래를 하십니다. 오. 네, 자면서 노래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네. 아이유 씨의 3단 고음까지 낸다고. 이건 완전 특종인데요? 곧 나올 거거든요. 자, 3, 2, 1 나옵니다. 나 민나. 예? 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맞나요 이게? 이게 맞나? 남남남남 마지막 한 분이 레전드잖아요. 마지막 한 분이 자면서 프롬프로치 베개를 이렇게 안고 자시는데 이건 뭐죠? 베개를 부시기 전인가? 크럼프를 과연? 크럼프를 하신다고 하시는 그걸 들었는데 과연? 어? 오! 진짜 특공이에요. 우는 건가? 누가 우는 건가요? 크로파 너무 힘든가 봐. 보이즈 플래닛의
이런 잠버릇이. 이런 잠버릇이. 저희가 이렇게 플래닛 숙소에서 저희가 취재를 한번 해봤는데요. 많은 방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재밌는 경험이었고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다들 보셨죠?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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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바이. 유승환 씨의 네. 화이트데이에는 네. 어떤 맛으로 스타크래프트님들께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은 하얀 맛 캔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하얀 맛이 변질된 것 같아. 그것 때문에 평소에 차크래요. Salty? Salty? Caramel chocolate. Smooth like chocolate. Smooth like chocolate. Sexy Tere. Oh, Oli, you're so sexy. Yeah. If you had to say you are a candy on white day. 저는 이제 스위트 카라멜 같은 캔디. 아 근데 그거 이제 브라인은 했어. 아, 브라인 했어요. 겹쳐. 아, 저 그럼 톡 쏘는 와사비 맛 캔디. 아 와사비 맛. 근데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 좋아하라고 있니 지금 얘가? 스타크래프트님들 좋아하라고 있지? 그럼요. 브레이킹 무슨 캔디예요? 응? 무슨 캔디야? 저는 화이트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오늘 화이트 발렌타인 스페셜 에디션. 아~ 머리 내린 게 좀 괜찮다. 섹시하다. 제가 그동안 스타크래프트 분들께 뭔가 좀 농도가 굉장히 깊은 뭔가 네, 너무 짙었죠? 네, 이제는 좀 더 라이트하게 라이트 달달한 사탕 같은 느낌으로 좀 다가가고 싶습니다.